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입니다. 2011년 양파 겨울숨 콘서트에서 피아노와 스트링 편곡을 맡았고요. 너무너무 멋진 공연이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었어요. 멋지게 편곡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멋진 편곡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아, 이번에 같이 공연하게 돼서 정말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진짜 오랜만에 또 양파의 음악 들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소원은 이번에 내가 코러스 같이 했잖아. 근데 노래를 했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고 싶다. 안녕. 안녕하세요. 베이스로 함께 참여했던 베이시스트 황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파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연주하는 내내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곡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소원은요, 모두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타 연주를 맡은 박윤우입니다. 같은 무대 쓸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새해 소원은 모든 뮤지션 분들, 이 공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코로나 걱정 없이 좋은 무대 즐겁게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언스 헤드그입니다.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이번에 양파 누나 공연에 게스트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같이 할 때마다 감탄을 했어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하고 감동적인 모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공연을 이틀 동안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제가 게스트를 이제 중간에 살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언스 관객에 들어가서 공연을 봤어요. 근데 와우, just the amount of risk taking, 그러니까 risk taking이랑 그 색깔들이랑 그 감동, 그 감성의 감동?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 양파는 양파구나. My wish is 누나, 나 피처링 해줘야지. 나이스! 누나랑 진짜 더 다양한 재밌는 무대,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연말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뿅!